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야, 강의 짤 일본과 경제전쟁 관련 잠깐 짤 하나 올렸는데 굉장히 많은 응원 메시지들 그리고 반박 글들도 많이 올라옵니다. 응원 메시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역사를 그렇게나 싫어했는데 제 강의를 듣고 이렇게 역사를 전공하게 되고 지금 현재 역사 선생님을 하고 있다는 말이 정말 뭉클하기도 했고요. 이제 반박하는 글들 중에 제가 일단 제 사상 검증을 좀 확실하게 하고 갈게요. 저 대학 다닐 때 한참 학생운동 많이 하던 시절에 단한 번의 학생운동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PD, NL, 주체 사상 이런 데 1도 관심 없었고요. 자본론 일따 던지길 몇번 던졌는지 모르겠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1도 관심 없습니다. 저한테 김일성 개새끼 해보라는데 할게요. 김일성 개새끼. 저처럼 아마 강의 중에 김일성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는 한국 선생님이 계실까 싶을 정도로 제가 김일성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저는 전체주의적 독재자들,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 정말 싫어하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북한에 황현필 같은 사람 2천만 인구가 있었으면 3대 세습은 불가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나만의 이승만 박정희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제 시각에는 독재자니까 물론 공도 있죠. 만약에 굳이 요청하신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이승만이 조금 우리가 인정해주자. 아, 박정희는 그래도 이런 부분만큼은 또 눈물 뭉클하고 이러면 또 진보들이 와, 또막 달려드는데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역사라는 과목이 인물들 도마 위에 올려놓고 해부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나름의 역사 관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강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강의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심한 욕설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강의는 고등학생들이 아니었고요. 성인들, 경찰 수험생들 강의였고 저 황현필을 알고 올 단과생으로 찾아와서 강의 듣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빨갱인지. 저한테 북한으로 가라고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까지 김일성을 비판하는데. 그리고 이제 정교조라고 비판하는데요. 저 7년 반 교직 생활하면서 정교조 가입해본 적이 없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있으면서 아이들 성적 올리는데 급급했고, 내 새끼들 좋은 대학 가게 만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EBS에서 뭐 자빨강서에서 잘렸다라고 하는데요. 아니에요. 민비 비판하다 잘렸습니다. 저 국뽕 1도 없습니다. 아, 제가 EBS 잘린 썰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게 내가 문제라니까. 저 대본이 없이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EBS 강의를 할때 명성황후를 좀 비판했습니다. 이래저래 비판했고. 근데 그 강의할 때는요, PD가 좀 괜찮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민비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을미사변에는 너무너무 분노해야 된다. 왜냐면 우리 국모가 잘못했으면 우리 국민들이 혼을 내야지. 왜 일본인들이 와서 우리 국모를 함부로 시해하냐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없이 넘어갔는데 문제는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신문 1면에 제 이름이 주먹만하게 진짜 거짓말이야. 1면에 어이씨. 찾아서 안 찾아지더라. 진짜. 근데 여러분 진짜 팩트. 신문 1면에 수능 스타 강사 황현필, 그래서 인간 강사들의 막말 그래가지고 명성황후 나쁜 여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다시 찍재요. EBS에서 뭐라고 연락이 오셨냐면 좀 높은 분이 선생님 그때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머리 스타일을 하고 그 부분만 다시 찍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내가 그때 EBS 측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가 무슨 꼭두각시도 아니고 광대도 아니고 저는 저의 신념에 입각해서 강의를 했는데 저는 EBS 측으로부터 제 강의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강의는 이제 EBS 겁니다. 그러면 따로 편집을 하셔서 내보내시면 되지 저한테 제 신념에 맞지 않는 강의를 하라고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래서 잘렸어요. 무슨 자빨강서에 잘린 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역사 지식이,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할 때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우예요, 여기가 좌예요. 북한은 김일성 유일사상 공부하고 주체사상 공부하고 뭐 백두열통 공부하고, 그런데 우리가 북한에 가가지고 당신 생각이 틀렸어, 김일성 개새끼야라고 하면 팍, 와, 낯들고 달려들걸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대한민국에서도 일부분 반공 국사교육을 받은 게 팩트고 사실이에요. 오른쪽에 딱 붙어있는 국사교육.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아무래도 민주화가 되면서 특히 2005년에 근현대사라는 교과가 수능 쪽에서는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을 처음으로 교과서에 실게 됩니다. 그럼 이게
우와 좌중의 정중간의 강이냐? 그렇다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회주의적 요소나 공산주의적 요소가 들어가고 김일성이나 북한의 체제를 찬양하는 교과서는 아니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굳이 따지자면 중도 우파적 시각으로 강의를 하는데 완전히 구구 반공적 시각에서 지금까지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라고 딱 고정적으로 믿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보다 조금 더 왼쪽에 있으면 다 종북 좌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본도 그렇게 많이 미워하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일본에게 화가 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좀 똘똘 뭉쳐서 이때는 좀 앉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애국심의 발로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왜 반일을 이야기하면 왜 그게 빨갱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만 더. 저는 이 한반도가 남북으로 쪼개져 가지고요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솔직히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좁아터진 이 한반도가 남북으로 쪼개져 있는데 이 땅에서 그렇지 않아도 좁아터진 나라에서 지역감정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진짜 사람 취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은요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우리 국가의 일도도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냥 사라져버려라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지역감정이 왜 발생했는지 그런 것도 다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정정당당하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촬영을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면 제가 촬영을 할게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당신이 틀렸어라고 그렇게 비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변에 술 마시는 술 친구들, 보수 선배들, 후배들 진짜 많고요. 서로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사회가 제가 언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좌우의 대립. 진보와 보수의 대립. 솔직히 이제 진보가 뭐고 보수가 뭐고 제가 이런 것도 한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대한민국에는 진보와 보수의 가치가 너무 코미디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어르신들과 젊은 사람들의 완전한 생각의 차이. 남녀 간의 대립까지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 페미 갈등 보면 돌아버리겠어요. 남녀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학생들한테 너희 여학생들 없으면 지구에 살고 싶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좀 그러지 맙시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중도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이승만 박정희를 비판하면 반대한민국이고 종북이고 좌빨이다. 왜요? 이승만과 박정희는 그냥 정권입니다. 대한민국에. 그러면 김대중 비판하고 문재인 비판해도 여러분들 빨갱이고 반대한민국입니까? 그러니까 자기와 생각이 틀리다고 다 그렇게. 물론 제가 그 불매운동 영상에서는 그건 애국심의 발로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제가 정말 뇌피셜라는 말도 들었는데요. 그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받았던 역사교육이 잘못된 역사교육을 받았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만 좀 해줘 보시고 여러분이 저한테 용기를 주셔야 제가 숨어있는 역사적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런 강의를 하나하나 올릴 때마다 주변에 한국사 선생님들에게 다 컨펌을 받는 부분도 약간 있고요. 다 봐주세요.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러면 한국사 선생님들은 왜 다 빨갱이냐고 하는데 또 그 질문도 정말 올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저는 학생운동 한 번도 안 했고 주체사상도 관심 없고 북한 체제에도 별로 그렇게 좋은 감정이 갖고 있지 않은 친구가 왜 이렇게 이런 부분이 이런 게 오라 우리 칠파청산 안 됐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그게 옳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옳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렇게 전달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주시면 고맙겠고 저는 좀 이런 게 있어요. 주변에 저보다 한국사 고수분들 많습니다. 아 많죠. 근데 저는 운전을 하거나 밥을 먹거나 잠을 자기 전에도 항상 어떤 사건에 대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그게 내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찾아보는 습관인데 와씨 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틀렸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공정한 토론 가능하겠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유튜브에서 진짜 올바른 그래요. 제 스스로도 제가 올바르다고 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겠다. 나름의 이렇게 여러 강의들 그리고 민감한 부분들을 전개할 거고 빨리 이 시기가 좀 건너가가지고 우리 정근대사에서 재밌는 역사 이야기들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역시 또 민감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워낙 반일 종족주의에 대한 반론을 좀 펴달라고 해서 제가 그 책에 대한 리뷰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